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테슬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누적 생산량이 300만 대를 넘어섰다는 소식과 함께 3%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100만 번째 차량이 생산되면서 총 누적 생산량이 300만 대를 돌파를 했고요. 공급난과 상하이 봉쇄 속에서도 거둔 성과로 2분기 인도량은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헤지펀드계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의 투자 펀드가 테슬라를 처음으로 3만 주가량 매수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호재가 됐는데요. 지난 6, 7월 $600 선까지 밀렸던 테슬라 주가는 간밤에 $927까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시 1000달러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아는 이 테슬라와 반대로 이 소로스 펀드가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4% 넘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리비아는 주식 1,783만 5천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1분기 말 대비 8만 주가량 줄어든 것이고요. 또한 이 리비아는 실적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악재입니다. 지난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매출은 시장 기대 대체를 웃돌았지만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미지호에서는 리비안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주가가 60%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기차 기업들의 각각의 다른 전망과 모습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즈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행동주의 투자자 대니얼 로비 지분을 추가 인수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니얼 로비 헤지펀드인 서드포인트가 디즈니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고 또 스포츠 채널인 ESPN의 분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ESPN 사업이 디즈니의 상당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만약 분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 유연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또 앞으로 나올 소식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즈니는 앞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앞으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어서 테마파크의 가격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 또한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소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가격 강세 때문으로 경쟁 기업인 엑손모빌과 쉐브론 등을 제친 것입니다. 이 아람코는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애플을 제치고 잠시 시가총액 세계 1위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 원유 수요 둔화를 점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람코의 CEO는 2029년까지 석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3분기 배당금은 188억 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제유가 수요와 또 원유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글로벌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람코의 실적과 전망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살펴봤습니다.